오늘은 이제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답이다.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신 김경필 저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요새 부동산만큼 핫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그 부동산 전문가분들 나오셔서 부동산이 앞으로 상승할 것에 대해 얘기하면 또 그거의 이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또 반박하시고 또 하락을 예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그거에 대한 또 반박이 있고. 그러니까 네. 이게 시장이 예측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예. 쓰신 책의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 네. 부동산, 정말 올바른 투자법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우선 제목이 보기에 따라서는 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는 분들도 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이제 우리 그 모니톡 시청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부동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바로 황금성은 좀 떨어지고, 소위 말해서 좀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좀 고수익을 올리는 어떤 그런 자산의 성격,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주택, 아파트, 특히 또한 채,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부동산이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거의 세미 캐시에 가깝다. 특히 아파트는 부동산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2030 우리 직장인분들 또는 3040 이미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좋은 주택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우리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아파트라는 게 굉장히 관심사 중에 하나일 텐데, 아파트 중에서 똘똘한 아파트 한 채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 대상일 수도 있지만 필수재와 같은 거다. 그래서 이번 책은 사실 어떤 뭐, 제가 그 에필로그에도 그런 말을 썼거든요. 똘똘한 아파트 한 채는 절대 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장 몇년 동안 내가 집중해가지고 달성해야 될 단기적인 재무 목표가 아니고, 우리 젊은 2030 직장인 또는 뭐 3040도 마찬가지겠지만, 평생 20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계획해야 되는 중요한 인생 재테크이지, 이게 뭐 단기적으로 뭐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꼭그 아파트를 꼭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요즘 그 워러벨 뭐 해가지고 네. 예, 욜로족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냥 현재를 즐기자. 언제 그렇죠. 미래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맞아요. 현재를 희생할 필요가 있냐? 네. 집은 이제 렌트의 시대다.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맞습니다. 뭐 그런 거 트렌드가 좀 있죠. 네. 근데 사실 세상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정말 생각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의 기준을 놓고 다 이걸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집이라고 하는 것,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국토가 작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토의 16.7%가 도시 면적인데, 16.7%의 면적의 92%의 인구가 살아야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죠. 이게 대한민국의 숙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사는 집조차도 렌트를 하고 사고 보유하지 않는다면, 물론 뭐 우리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지금 현재도 중요하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욜로나 여가 생활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데, 최소한 한 채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포기해서는, 나중에 본인이 노후에 들어갔을 때 또는 뭐 노후가 굉장히 인생이 길어졌는데 자산 가치가 자기 소득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욜로 뭐 여가 생활 즐기지 마라 그런 건 아니고, 뭐 적절한 밸런스가 중요하겠지만, 절대로 똘똘한 아파트 한 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 대상이 아니라 필수재와 같다, 이렇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사실 이 아파트 값들이 상당히 그렇죠.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월급쟁이들이 급여가지고 모아가지고 예전처럼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해졌다라고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도, 뭐 아파트가 더 오른다, 뭐 특히 뭐 인기 지역이 더 오른다 뭐 이런 거를 뭐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에 나와서 첫 이제 뭐 결혼을 하고 또내집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분들한테,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반드시 똘똘한 아파트 한 채에 대한 것을 꾸준히 추진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싶어서 이런 제목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샐러리맨이 어떻게 돈 모아가지고 또 서울의 수도권에 좋은 아파트 사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평범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정의를 한 거냐면 사실 스스로가 한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평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서울에 이렇게 뭐 아파트 같은 거를 일찍부터 잘 투자하셔서 또 한 채라 하더라도 이렇게 똘똘한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 다 평범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범하다라고 하는 틀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평범하다면 비범한 행동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평범하지만 그 평범을 뛰어넘기 위해서 비범한 행동을 추진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범한 행동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네.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봤을 때 똘똘한 아파트가 넘사벽이다라고 하는 의식부터 우리가 일단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뭐 저만 해도 그 90년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2000년대 중후반에 이제 집을 뭐 한 직장 생활하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마련을 했는데 예, 좀 빨리 마련한 편이죠. 근데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저하고 저희 누나가 8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집은 뭐 특별히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이 없으니까 네가 나중에 돈을 벌면 빨리 집을 사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중학교 때부터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 저희 때는 20대 한 중후반쯤에 사회에 나오면 당시에 90년대에는 20대 때 다 결혼을 했었거든요. 아마 요즘 그 2030들은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요즘은 뭐 결혼 적령기가 30대 중반으로 늦어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나온 대부분 사람들이 직장 잡자마자 한 2, 3년 있으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일단 직장을 잡으면서부터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3년 안에 결혼 자금 모아야 되니까 일단은 열심히 돈을 모아요. 그리고 그때는 물론 소득이 지금보다는 훨씬 작았지만 뭐 집값도 뭐 지금보다 훨씬 쌌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뭐 지금하고 뭐 이렇게 다른 조건은 아니겠지만 집을 사야 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내가 사실 지금 현재 라이프에 투자한다 내 뭐 상황에 대해서 여가 생활을 즐긴다도 뭐 있었지만 상당 부분의 내 소득의 어떻게 보면 높은 부분을 집에다가 투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단 20대 후반에 사회에 나온다? 결혼까지? 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혹시 한다 그래도 30대 중반쯤 생각하니까 뭐 결혼까지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이제 재무 목표가 좀 어떻게 보면 텐션이라고 하죠. 이게 별로 긴장감이 없이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결혼했다 하더라도 우리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야 우리 월급에 어떻게 아파트 사냐 네. 이러니까 결국 이제 집은 좀 우리는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목표의식이 흐려지니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소득이 높고 맞벌이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실 과거는 그렇게 맞벌이 비중이 높지 않아서 저만 해도 맞벌이를 못했고요. 요즘은 이제 결혼한다 그러면 거의 99%가 맞벌입니다. 그렇죠. 이런 강점들을 여가생활이나 욜로 쪽에 집중하는 것도 물론 뭐 하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겠지만 이런 소득의 시너지를 일찍부터 내가 재무 목표와 이 내 집 마련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이게 절대 넘사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요즘 세대분들이 하소연할 때 집값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인정합니다. 뭐 너무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그것이 집값 올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을 못 산다는 것은 약간 사실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과거 세대에 비해서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쏟아붓는 어떤 노력이랄까 집중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직은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책에서 이제 그 똘똘한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다섯 가지 오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럼 간략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예. 해주시죠. 무엇인지. 우선은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오적이란 표현을 쓴 거는 뭐 을사오적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네. 우리가 이제 똘똘한 아파트를 가져가야 되는데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들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육아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맞벌이의 어떤 시너지가 안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즘 보면 여성분들이 이제 육아휴직을 내면 되도록이면 짧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뭐 책에도 소개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좀 소위 말하는 핀트가 안 맞는다 그럴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육아 휴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떤 경우는 그냥 경력이 단절돼 버리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소득 수준은, 소비 수준은 맞벌이니까 그동안 높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지도 않게 자녀 때문에 육아휴직을 원래 하려고 했던 기간보다 길어지고, 그러다가 자칫 아예 그냥 뭐 경력이 단절됐으니까 뭐 그냥 집에서 아이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단계에서부터 자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행을 해서 최대한 육아 휴직 기간을 좀 짧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계획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일단 방해가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소득 수준에 비해서, 두 번째 적은 이제 소득 수준에 비해서 너무 처음부터 신혼전셋집이 크게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혼할 때 이제 우리 그 신혼부부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시절부터 우리 어떤 집에서 신혼살림 시작할까? 아, 우리 빨리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그냥 작은 데서 시작하자. 원룸 같은 데도 괜찮다. 이렇게 되도록이면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고, 또는 뭐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남의 결혼식을 한번 가서 보니까 결혼식도 우리 너무 성대하게 하고, 또 집들이를 하는데 그 친구 집들이를 놀러 갔더니 신혼집을 25평 아주 예쁜 아파트를 구했단 말이에요. 집에서 그 집들이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안 되겠다. 우리도 조금 전세자금 대출을 좀 많이 받더라도 아파트에서 좀 시작을 하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남의 눈을 좀 의식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서 처음부터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내고 저축 여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의 시기는 좀 앞당기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요즘 집들이, 뭐 결혼하고 집들이도 많이 안 하는 추세고, 그리고 신혼 때 뭐 사실 누가 놀러 오겠습니까, 집에.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려면 신혼 때는 뭐 그렇게 커다란 집보다는 정말 작게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세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신혼부부를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31세, 34세의 신혼부부인데 결혼한 지 이제 10개월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소득이 얼마냐 그랬더니 둘이 버는 소득이 31세, 34세면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7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면, 와, 그러면 굉장히 일단은 지금 앞으로 급여가 많이 올라갈 텐데 지금 그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래서 야, 정말 이분들은 집중하면 정말 똘똘한 아파트 금방 마련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표가 어디냐 그랬더니 판교 아파트. 아, 샌드네요. 샌드죠. 아, 충분히 그렇지만 앞으로 15년간 집중하고 또 소득이 높으시니까 될 거다 그랬는데, 갑자기 얘기하는 도중에 차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차를 샀냐 그랬더니 벤츠 E클래스를 산 겁니다. 돈 고정비 많이 나가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물어봤더니, 일단 이게 천만 원만 일시금으로 내고 나머지를 이제 장기 할부로 하다 보니까 한 달에 115만 원 정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뭐 유류비, 그 다음에 보험료, 뭐 세금 이렇게 따지니까 한 달에 월 평균 155만 원 정도 나갑니다. 많이 나가네. 네. 근데 꼭 그렇게 벤츠 E클래스를 샀어야 됐을까 생각했는데, 주말에밖에 안 타지만은 그래도 이제 평상시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거 주말에 그 벤츠 딱 E클래스 끌고 백화점 같은 데라도 가면 멋있잖아요. 그리고 딱 내릴 때 이제 발레 파킹 딱 맡길 때 이제 뒤돌아보면 딱 내 차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한 달에 155만 원을 지금 내게 된 건데, 이렇게 되면 이분의 소득은 그냥 550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아까 제가 두 번째 적이라고 했던 굳이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바람에 2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거든요. 50만 원의 이자가 또 나갑니다. 아... 그러면 결국 소득이 아무리 700이라 하더라도 200만 원이라는 것이 그냥 고정비로 날라가네요. 과연 판교를 15년 안에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적은 결국 본인 소득에 비해서 너무 과한 여가 생활이나 과한 자동차, 이것이 우리 똘똘한 아파트를 방해하는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네 번째 적은 대체적으로 집에 대한 계획이 없다가 자녀를 출산하고 난 이후에 주택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때문에 좀 더 큰 집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 전에는 그냥 뭐 집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아이 낳고 이제 아이가 조금씩 커가는 걸 보면서, 아, 여보, 우리 조금 아이, 우리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를 갈 때를 대비해서 좀 좋은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부랴부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막 서둘러서, 뭐 우리가 좀더 돈을 더 주택에 좀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청약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똘똘한 아파트를 제때 못 마련하도록 하는 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결혼 전부터, 어찌 보면 미혼 때부터, 주택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걸 뭐 나누면 뭐 다섯, 여섯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핵심적으로는 한 네 가지 정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간과하기가 쉽기 때문에 조금 잘 생각을 하셨다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부부가 서로 뜻이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뭐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래, 우리 아파트를 구할 때까지 우리 이렇게 저렇게 줄이고 희생하고 가자. 이게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한쪽 배우자는, 이게 안 맞으면 이게 맞아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거는 사실은 결혼하기 전서부터 맞습니다.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경제관이 달라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맞벌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똘똘한 아파트를 가는 데 있어서 맞벌이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 소득의 시너지를 우리가 똘똘한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투여한다면은 굉장히 유리한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소득은 맞벌이라서 높은데 지금 티격태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냐. 우선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 계획을 세울 때 돈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최상의 맞벌이의 시너지는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돈 관리를 하는데 두 사람의 소득을 완전히 서로 오픈하는 겁니다. 뭐 수당에 보너스 받는 것까지 다 오픈. 그리고 어떤 저축을 하는지, 어떤 투자를 하는지, 어떤 소비를 하는지 완전히 공유하는 스타일.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베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공유는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오픈은 하는데 한 사람이 너무 일방적으로 돈 관리를 하고 한 사람한테 안 가르쳐주는 방법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갈등이 네. 심해질 것 같아요. 뭐 갈등이 심해진다기보다는 이런 거죠. 우리 여성 배우자분이 남편 통장을 탁 뺏어서 그냥 보너스 들어오는 거나 이런 거 다 그냥 보고 본인 소득도 다 이렇게 오픈은 하는데 남편한테는 용돈을 줍니다.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써라. 그럼 본인도 사실은 용돈 갖고 쓰고 공동생활비를 오픈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돈 관리를 한다는 것 때문에 남편한테는 30만 원, 50만 원 용돈 주고 자기는 그냥 생활비가 다 자기 용돈이에요. 뭐 이런 경우,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있고, 그다음에 좀 안 좋은 경우는 상호 오픈하지 않고 일부만 오픈하고 블라인드가 있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한테 물어보면, 와이프 월급 아세요? 그러면 월급은 아는데 뭐 보너스는 받는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네. 외로 모르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성분한테 물어보면, 남편이 뭐 월급 타는 건 주는데 뭐 보너스 갖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얘기를 안 하네. 이제 이런 일부만 오픈하고 일부가 가려져 있는 형태. 이렇게 되면 방관자 효과라는 게 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래도 뭐 남편이 주식도 하고 뭐 좀 저축도 하는 것 같던데?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분한테 물어보면, 와이프가 저축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한참 시간 지나서 서로 오픈을 해보면 별로 돈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서로 믿고. 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뭐 최악의 경우야. 뭐 당연히 서로 공동의 생활비만 내놓고 뭐 돈은 터치 안 한다. 뭐 이런 부부도 요즘 신세대 부부 중에 있던데, 뭐 그건 최악인 경우고요. 그래서, 이제 똘똘한 아파트를 위해서 저축이나 주택 마련의 시너지가 나려면 상호 완전히 오픈하는 스타일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 들으면서 존리 대표님 말씀이 떠오르는데,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소비 습관에,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